자, 시드 받으신 분부터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남 시키는 디펙트 대회 2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예. 짝짝짝짝짝짝짝. 한분 아직 오프라인이야. 다 맵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놀랍게도 저 유물이 나오는 시드. 대회 규칙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위치 개인 방송 송출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 동일한 시드로 20승천 심장 클리어하는 사람이 우승이고, 같은 우승이라면 재시작을 적게 한 사람이 이기고, 재시작 횟수가 똑같다면 점수, 시간, 순서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저장 후 종료 및 모드 일체 사용 불가능하며 대회 시간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재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C 버전,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대회가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 헌 유물로 희귀 유물 가지가 나온 상황. 굉장히 흥미로운 시드가 뽑힌 것 같네요. 무슨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귀엽다, 첨탑의 아이돌장. 한 분은 어디 간겨? 20승차 심장클이면 깨기만 해도 우승이 해야지. 그런 게임 아닙니까? 지금 흥미로운 카드들이 보이고 있네요. 보비도 보이고 있고. 가지가 나온 게 제일 특이한데. 오. 가지 디펙트. 심장 고르시. 멋진 축전과 함께 진행되는 디펙트 대회. 오한 핑률이 되게 높네요. 오한 확실히 좋지. 심지어 가지까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중에 가지를 못 먹은 플레이어들도 있어. 한 분은 어디 갔는데 안 오는 거야? 내가 주소를 잘못 입력한 거 아니지? 복사 붙여넣기인데 잘못 입력했을 리가. 진짜 잘못 입력했나? 아닌데. 제대로 입력했는데. 경쟁자가 줄어서 즐거운 디펙트 대회. 가지 있으면 변수 많아서 실력으로 하기에 무리가 있냐고요? 그게 대체 무슨, 이 게임의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적각 가지나 불행이가. 그리고 동일 시드라서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드가 똑같아서. 가지에서 나오는 카드가 똑같지. 똑같다는 얘기지. 물론 길이 다르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카드 먹은 거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원래 슬더스가 운빨 게임인데 거기서 승률 높이는 게임이니까. 가지가 나와서 특이한 경기 볼수 있으면 재밌어서 더 좋지. 지금 선두를 달리시는 분이 이분이 굉장히 빠르시구만. 아니, 전체 화면 왜안 될까? 뭐 암튼 이분은 소리가 안 나는구만. 같은 모드가 안 켜져 있는데 되게 빠르네. 이게 듣기로는 설정에서
프레임을 좀 높이면 빨라진다던데. 그런 상황인가? 카드 2시간이면 이제, 아니, 플레이 2시간이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심사숙고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첫 사망자 등장. 이분 왜 또, 저분 방송 왜또 저래? 전에 표시 안 해놨는데 이번에는 표시를 해놓을게요. X. 보이를 표하세요. 아. 동일한 이슈. 근데 왜 이슈가 발생해도 저런 저런 무늬가 나오는 거지? 트위치 아닌데서 보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제대로 나오는데. 야, 전체 하면 안 됨. 도죽. 보스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네요. 소비도 나오고 축전기도 나오고 이번에도 초반에는 나쁘지 않네. 전에 대회 했을 때는 초반에 냉기 나와서 좋아했다가 몇몇 분들이 끝끝내 밀집 하나도 못 먹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적어도 이번에는 다들 다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쭉 보면은 부채 관련 파워를 드신 분들이 많네요. 플레이 타임 자료는 없어요. 승률 데이터는 참가 신청할 때 받았었는데 20% 20% 20% 29.7%. 이분 지금 안 방송 안 하고 있어. 20% 35% 20%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각 메타. 2막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이게 가지를 못 드신 분들은, 아이고야. 가지를 못 드신 분들도 시드에 따라서 나중에 가지가 나오긴 할 텐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가지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가지 덱빌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하고. 가지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지가 있을 때 밸류가 올라가는 카드들. 뭐 에너자이저, 뭐 재활용 요런 카드들은 가지가 있을 때 훨씬 집을 만하겠죠. 보스 유물 룬 피라미드. 근데 나중에 가지가 나오는 시드 같으면은 룬 피라미드일 때는 가지를 걸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룬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이제 복잡한 연계가 필요한 카드들 밸류가 많이 올라가죠. 하지만 에너지가 모자라면 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필요도 없는 타격과 수비 같은 카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카드. 2막 보스가 투사였나요? 디펙트한테는 좋은 상황이네요. 전에도 3막 달팽이까지 나왔었는데 디펙트가 썰려나가긴 했어. 카드를 특이하게 집거나 뭐 그런 분들은 지금 없는 거죠. 이분 카드가 좀 다르긴 하네. 에너자이저에다가 저거 레이저 포인터까지 있으니까 멤버십 카드는 다들 구매하는 분위기. 영채화 먹었네요. 영채화가 정말 강력한 카드죠. 아지의 영채화까지 있으면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우어가 디펙트 많이 죽이고 있네. 경기시간 10분이 흐르는 가운데 가장 빨리 등반하시는 분이 27층. 10분 만에 27층? 이것이 과감함인가? 까감해요. 오스카드 코어 서지 무지개 다시 시작. 코어 서지를 선택하는 모습. 저주받은 열쇠랑 현재 둘 중에 고민하는 것 같죠. 하지만 고른 건 룬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가 워낙에 좋은 유물이라 선택하기 좋긴 하지. 근데 이제 가지를 먹은 플레이어 경우에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룬 피라미드 대신 현재 돌을 먹는 모습. 룬피 디펙트 콘 뭐야 저거. 전다. 왜 저런 콘이 있지? 나번마 입장. 어? 스네코 룬피. 아이고. 룬피 먹었을 때 스네코가 진짜 정말 골뱅이 싫죠.
스네코로 인한 돌연사 일막 보스를 클리어하고 보스 유물을 선택하는 모습. 저주받은 열쇠. 아무래도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열쇠도 먹었겠다. 저주받은 열쇠를 먹고 유물을 넘기려는 것 같죠. 시드 입력하셨나? 이러는 것 같죠. 이제 시작하시는군. 아들 보상을 얻습니다. 무작위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무작위 희귀 유물, 보수 유물. 어? 야, 상점 든든하게 나오네. 역시 저걸 살만하죠. 나였어도 저걸 샀다. 영체화를 강하는 모습. 영체화가 엄청나게 좋은 카드인 건 맞는데, 저게 한번 이상한 타이밍에 나왔을 때 체력 손해가 크게 날 수 있죠. 지금 덱 상황을 봤을 때 투사 잡는 거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가지까지 있고요. 심지어 어둠까지 있어. 축전기 소비, 영체와 어둠 가지면 소사는 정말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가지에서 나오면서 거의 깼다고 볼 수 있겠네요. 판막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정도 대기면은 산막에서도 영체화가 말린다거나 이런 문제만 없으면은 사막까지는 지금 클리어 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막은 이제 아직 덱의 카드가 더 필요해 보이지만 가지가 있는 상황이라 필요한 카드가 가지에서 나올 거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겠죠. 오, 거봉으로 수사를 정리하면서 판막에 진출하는 모습. 옵세 유물을 선택하고 필요없는 카드들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와, 오저다리. 요쪽 덱은 지금 수비가 조금 모자라 보이네요. 이펙트가 언제나 파워에 대한 고민이 끊이질 않죠. 한두 장으로 깨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보통 상당히 많은 카드를 써야 하는 캐릭터죠.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지금 요분 같은 경우에는 액트 3까지는 클리어가 충분해 보이고요.
교통사고만 안 나면. 액트4는 아직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카드가 더 잘 떠야 우승을 노려볼 수 있겠죠. 아, 여기서 광기를? 가시 때문에 먹지 않았나 싶은데. 소멸 카드를 넣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이 올라갈 수도 있어. 백파워가 살짝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소멸을 봐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대회면 뭐라고 해야 되지? 대회가 영어로 뭐지? 챔피언십 이챔스. 롤디컵. 아니지, 롤이 아니지. 월디컵. 저주받은 열쇠를 먹는 모습. 이분이 열쇠 먹은 게 피권을 열쇠로 받고 싶구나. 다른 분들은 다 식권 드셨는데. 미트볼을 싫어하시는 게 아닐까? 어? 체력 남는 거 맞지? 3마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 영체화가 밑에 몰아서 나와서 체력이 좀 깎인 것 같네요. 중간에 잘 못 보겠는데. 체력이 8이면 이제 한 번만 실수를 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 세상에. 이거는 기회다. 심사숙고하는 모습. 이쪽도 이제 전자의 돌. 자꾸 끊겨. 안 돼, 꼼. 승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노 데스 플레이어 이즈 윈. 세임 데스 페스티스트 플레이어. 영어가 짧군.
계속 끊겨. 아, 점수는 하이 스코어, 하이 스피드. 스피드 디템스 아이야. 네, 안녕하세요. 자꾸 끊기시는 이유가 뭘까? 공금스 허다. 걸렸다. 고대 문자. 확실히 가지가 있어서 이펙트가 튼튼해. 아직 가지가 없는 플레이어분들도 있지만. 근데 가지가 저렇게 안 나온다는 거는 아직까지 희귀우물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뜻이라서. 희귀우물이 진짜 안 나오네. 산막까지 가면은 웬만해서는 희귀우물을 먹을 수 있는데. 희귀우물 이벤트도 있고. 그만큼 유물을 많이 먹기도 했고. 언덕 확률인가봐. 아무튼 지금 선두 달리시는 저분은 산막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 백파워가 이전 대회처럼 디펙트 대참사는 안 일어나지 싶은데. 디참사 이학살. 디펙트는 이제 엑스포의 창방이랑 심장 봐야 이제 거기서 사망률이 좀 높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한 거는 별일이 아닐 수 있죠. 디펙트 하기 싫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산막까지 잘 올라갔다가 갑자기 사막에 창방 심장 나서 창이 내내 찌르고 화상 뽑고 간신히 잡고 나서 심장 가서 두 번째 턴에 상태 이상 잡고 사망. 이러면은 너무 꼽지. 어? 칼지책에 의해 쓰러지면서? 사망 스택 정립. 사망 스택 정립. 이거 근데 여기는 또 핵분열 나오네. 대체 무슨 일이고. 홍일시대 대회하면서 느끼는 게 참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나 싶다. 뭐 아예 다른 게 나와. 경로를 조금만 바꿔도 카드가 이렇게 바뀌어. 대체 시드란 왜 있는 걸까? 지통실 메타 니우도 첨탑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영 속의 번개. 니오우시죠. 아도자 이펙트 하다가 과도자 만나면은 좀 숨이 막히지. 어렵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캐릭에 비해 유독 이가 과도자 상대하기가 빡세단 말이야. 다른 전투에 비해서 냉기 구체 밸류가 많이 내려가는 전투가 과도자 전투라서. 냉기가 전기보다 구려지는 게 과도자가 거의 유일하지. 나누는 여섯 명의 기들 정말 가슴이 옹졸해진다. 옹졸해진다. 거인의 머리? 거인의 머리는 근데 냉기로 막으면 되는데 과도자가 훨씬 세긴 세서. 어? 이마 클리어. 지금 아무래도 4번, 5번, 6번 이렇게 세 분이 후보죠. 지금 우승 후보인데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지금 관전 포인트가 5번, 6번이겠죠? 4번도 지금 후보긴 한데 4번은 아직 승수가 낮으니까 5번, 6번의 런을 조금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잭스가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덱 구성이 많이 달라. 다양한 이펙트들의 드라마틱한 데스. 드라마틱한 데스. 어떻지? 못 봤네 돈에 보다가. 아. 믿지 못하는 모습. 마우스로 화내고 있죠. 이펙트가 그렇죠. 악강보. 힘든 전투 중 하나인 아총류 주술사까지 단단하게 처리하면서 더욱더 우승에 가까워져가는 5번. 거의 다 왔는데 5번. 보스도 어차피 달팽이고 두번째 보스는 아직 모르겠지만 두번째 보스가 치질방석이든 큰 깎아든 문제없을 것 같아. 액트4가 문제긴 한데 영체화가 3개나 있으면 큰 문제 아닐 것 같은데. 아지도 큰일 해줄 수 있고. 어우 달팽이 저거 센거 봐. 포션을 여기서 먹는 모습. 액트4에서 빼는 게 좋았겠지만 뭐 드로가 안 받쳐주면 어쩔 수 없죠. 아끼고 싶었을 거야. 아, 또 끊겼어. 2번, 3번도 데스 수가 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등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채 슬롯 2바이 맞네.
4번 덱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비의 조각 모험에 괜찮아 보이네요. 액분열까지. 이게 이제 또 가지 먹고 나서 룬 피라미드가 나오면서 고민이 되는 그 구간에 맞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5번은 이제 첫 전... 위기, 대위기. 대위기. 엄청난 위기. 60댐 때리는 달팽이. 진짜 달팽이는 전설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막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 오시면 말이 그렇다는 거지. 2번은 지금 서지 편향이구나. 아이 중요할 때 자꾸 끊겨. 텔레비전도 아니고. 지통실 CCTV 끊김. 채널 고정. 아빠 안 잔다. 달팽이 깬 거는 확정이고 두 번째 보스도 별 문제 없겠지. 액트 4 기대된다. 6번이 이제 눈보라 쓰고 있고 3번도 눈보라 쓰고 있죠. 눈보라가 부품만 잘 나오면 강력한데. 어우, 어복 맛을 보는 달팽이 574 데미지. 저거 해오셨네. 긴장되는 보스전. 달팽이 전보다 쉬울 것 같긴 한데 저 띠끄레기들 빨리 처리해야. 안정권에 가는 것 같죠 이제. 영채화도 남아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 선택은? 세간바퀴만 더 돌면 확실하게 잡는 각 나올텐데.
아직 모른다. 다음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 연타 안 떴네. 다음 턴에 연타가 뜰 수 있는데 다음 턴에 수비 카드가 잡혀줄 것인가? 13 곱하기 4. 수비 카드가 잡혀주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3막은 클리어했다고 봐야죠. 선두가 이제 3막을 클리어하면서 아직 안했지만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1번마 팔찌에 죽고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칼에 찔리는 디펙트. 이것이 비극 반복되는 이의 역사 디스토리. 아, 디스트로이. 디피트. 프레스 X 투 조이. 외국 채팅방에서는 F 하던데. 그게 내다 그건가? 똑같은 건가? 3막까지는 이제 20판에서 F라서 내나 똑같은 거 맞네. 우리 디펙트 많이 컸네. 우리 디펙트 많이 컸네. 어? 유사 사일런트에게 엄수를 내어주는 3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기야. 진짜 너무 중요하다. 경기가 끝날 수 있는 상황. 인장되는 순간. 덱 파워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심지어 가지도 있기 때문에 전투 중에도 카드를 얻을 수 있을 거고, 대신 이제 얼마나 잘 뽑히냐, 얼마나 카드가 필요한 타이밍에 잘 뽑히냐, 여기서 승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운 좋아서 첫 턴에 메아리 뽑고 메아리 영수와 이렇게 들어가면 질 수가 없... 어? 다음 들어오는? 어! 아직 괜찮아. 포션 고민하고 있네요. 포션 쓰는 걸 선택. 창과 방패에서 포션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켜봐야겠죠. 아, 렉이 왜 이렇게 걸려. 창과 방패까지 잡은 것 같죠. 피해를 좀 입는 모습. 아, 렉 걸리는 거 봐. 최대 체력이 낮은 상황이라 심장에서 한 번만 삐끗해도 죽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창방은 지금 보기엔 잡은 것 같아요. 메아리 영세화를 성공적으로. 메아리 영체화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창과 방패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심장이지 이제. 렉이 너무 심해. 렉 너무 심. 아, 버퍼링. 똑똑똑똑똑, 똑똑똑똑똑. 아, 답답해. 상방 유물 쓰레기네. 바지를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아님 말고. 오. 들어 좋은데. 이런 실력자들조차도 몇 번이나 낙하시키는 바로 그 이름기. 깰 것 같은데. 거의 깰 것 같은데. 아 근데 다음 드로우가 중요한데. 아! 아 해봐 개봐. 아 씨. 해봐 세봐. 개봐. 문 열어. 쾅쾅쾅. 안 보여. 유튜브 쇼츠. 녀석들이 본 것을 나에게도 보여주라. 더 있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 어? 위기. 그거 중에 던질까 말까. 어 개노답 삼형제. 아 그 와중에 가지를 거르는 6번 눈 피라미드라서 가지를 못 먹죠. 라기보다는 이제 열쇠 안 먹으면 심장 못 가니까 먹는 것도 있고. 과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현자의 돌이 있어서 7 곱하기 15. 굉장히 큰 데미지를 막아야 하는 상황. 지금 구체로는 막을 수가 없죠. 아직 또는 드로우. 남은 건 가지, 남은 건 가지, 남은 건 가지. 아마. 디피트. 아, 송술이 왜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이걸 통해 우리는 D가 얼마나 개노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노답 대회. 해제 6번 독주. 다른 분이랑 덱 스타일이 조금 달라. 기생충 먹었네. 이번엔 45층. 근데 기생충은 뒤에 어디에 기생하는 거죠? 글쎄요.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대회 시간이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 시작 횟수가 적은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제 시작 횟수에 상관없이 그냥 클리어만 하면 우승을 노려볼 수 있겠죠. 선생님 때문에 D 혐오자만 늘고 있잖아요. 3번 분명 D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흑화했잖아요. 어짓됨을 걷어내고 진실을 보았으니 잘 된 거 아닙니까? 칼찌. 아니 저분은 왜 자꾸 칼찌 주고. 칼찌 책 3킬이야 4킬이야. 책 상성. 변돌 칼찌가 세긴 세지. 이번이 서지 편향이 있어. 서지 편향도 있고 칼치 세 번째. 이펙트 니가 이겼다. 이번이 서지 편향도 있고 체력도 빵빵하고. 지금 우승 후보가 2번, 6번인데. 그러니 우리는 집에서 디펙트를 할 때 마음껏 도루마무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남이 하는 걸 봅시다. 그래서 이 대회가 열렸죠. 내가 하기 싫어서 남 시키는 디펙트 대회 제2회. 현재 상황 1번 마탈주, 3번 마흑화, 5번 D가 송출 터트리는 중. 아니 송출 이슈 저거 어떻게 안되나. 다른 분들은 제대로 송출이 되고 있잖아.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방송 결함. 체력 상황을 보면은 지금 2번이 백은 제대로 못 봤지만 2번이 지금 우승 후보가 아닌가. 실제로 우승 후보가 맞지 지금. 2번과 6번의 차이 중에 좀 큰 차이가 가지 있고 없음이겠죠?
10분의 1 사망식 정립. 아 근데 너무 많이 했던 말이지만 진짜 똑같은 시인데 이렇게 다르죠. 거의 유물만 똑같다고 봐야 되고 덱은 그냥 다른데. 그냥 달라 카드가. 어느 길로 가냐에 따라 다르죠. 와 님프공. 와. 어허. 님프공. 5번의 최후. 메아리 강화. 잼구함 사셨네. 핑핑아. 이 정도 되기면 달팽이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턴에 수비가 힘들지 않을까. 이복의 젊은 양반, 이 고철덩 어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서 왜 이렇게 산더미만큼 가져오는 건가. 오래가 주던데. 달팽이가 계속 상태 이상 걸어가지고 서지 편향을 못 넣어. 역장을 고민하는 건가? 덱에 있는 저 기생충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만. 지금 6번만 난죽병업 상태고 우승 후보죠. 잭스죠. 달팽이 불필요 잡은 거면은 엑스포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 5번은 자꾸 송출이 안 돼서 설정 만지고 있는 것 같네요. 달팽이도 잡았고 피도 풀피고 창방 심장 정도만 힘들 수도 있겠군.
명요정. 체력 상황은 2번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근데 3번은 지금 돈을, 아니 6번은 지금 돈을 들고 있고. 룬 피라미드가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지금 2번, 6번 주목하시면 됩니다. 성적은 지금 6번이 제일 좋은데 체력 상황이 2번이 훨씬 좋아요. 지금 체력 상황으로 보면 2번이 제일 우승 후보인 건 맞는데 제 시작 횟수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만약 지금 2번이 클리어를 한다 쳐도 4번이랑 6번이 남은 시간 동안 제 시작을 해서 심장 클리어를 하게 되면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노데스로 달팽이까지. 작은 깎아 쟤네들 조금만 방치해도 큰 깎아보다 바로 세져가지고 위험합니다. 이번은 지금 서지 편향 갖고 있어요. 지금 깎인 체력은 메아리 자가술이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는 체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풀피라고 봐도 되고요. 포션도 액트4에서 사용하기 그렇게 나쁜 포션은 아니죠. 2번이 클리어할 확률이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6번이 이제 달팽이를 잡는 모습이 보이네요. 달팽이 죽이기 전에 행복한 꽃을 보는 것 같죠? 아니었어? 아니었음. 잭스. 잭스 D. 로봇 약해요.
메아리를 고민하는 디펙트. 이렇게 보면은 디펙트 승률이 지금 15전 15패 윈레이트 0%. 1번 칼지와의 싸움 중 광고 보고 갑니다. 어멸된 광고 끝나면 고철 돼 있는 거 아닐까? 오호호. 광고 나오는 동안 필살기 쓴 거 아냐? 드디어 칼질을 극복했다. 최강 생물 디펙트. 2번이 이제 풀피로 액트4로 하고 있습니다. 앵꼬 놓쳐줘. 6번 유일한 노데스였던 6번이 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아직 요구수형 남아있어. 이봐요 친구, 돈이 없잖아요. 이봐요, 당신 골드가 더 필요해요. 앤드 쓰레기죠? 타격 수비 파지직 쓰레기 게임. 전기 왜 안 써요? 버퍼. 버퍼. 저장 후 종료 발효운 2번. 6번은 아직 요정이 안 빠졌네요. 엑스 쓰면 요정 빠짐. 이번은 창고 방패 잡은 것 같은데. 스네코 요정 빠졌네. 굴복. 내일 다시 오겠다. GG. 뱀한테 물렸어. 젠판.
요정이 빠진 6번. 드디어 치킨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중치킨의 행방. 비스마라 중치킨. 전자오락하는 건데 뭐. 혹독한 전자오락의 세계. 1번 즐겜 중. 갑자기 소비 대 혼란이 소비 쓰면서 갑자기 부채슬로 떡락했다. 행꽃 보는 중. 어? 어? 과연? 이건 큰 고민이다. 메아리 선택. 와, 1년. 정상이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저걸 쓴다고? 이야, 괜찮은데? 진짜 클각인가? 위험한데. 별로 안 위험한데. 깼네. 거의 깬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거의 깬 것 같은데. 플래그야? 아 이게 뭐야. 내 디펙트 아님. 오, 그 카드. 야, 된다, 된다. 가자. 액트 4 진입하는 6번. 6번과 2번에 숨 막히는 접전. 금미 진진스. 6번은 근데 가지가 없어.
이번 우승각 거의 나왔는데. 아, 딜이 지금 가지가 일을 내야 된다. 거의 다 왔는데. 붕치킨이 머지 않았습니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썼다. 심장 딜 템포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6번은 창과 방패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호도도도동 통 호도도도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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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각 클각 클각. 아, 왔다. 나 왔다. 다 왔어. 진짜 다 왔다. 전류 타격 한 번만 더. 전류 타격 떴다. 첫패 뽑았다. 이게 드로우 실력이다. 그러면 이제 우승은 6번 손에 달렸네. 6번이 깨면 2번이 먼저 깨도 6번이 우승이야. 근데 창방이 때리는데 핸드가 그렇게 좋지 않죠. 2번 우승 확률 너무 올라갔다. 2번이 일단 심장 클리어하면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되었습니다. 심장 허접팩 히베깅 하고 있죠. 심짓 맴짓. 17전 1승 2700점. 장하다 디펙트. 이제 여기 봐야지. 17전 16승 1패면 심장 고수색 아닌가요? 그런 것 안 돼요.
아니야, 마지막에 이기면 돼. 너 캠 개못하잖아. 시전 가는 크랑 17대1로 싸운 심장 디그디그. 약간 불명예인데. 그 카드캡터 체리짤 생각나네. 초등학생한테 중국권법인가 하는거. 어? 5번 사나 이펙트가 말됐고? 2번 웨이. 메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야, 이게 아마 결승이지 거의.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아직 4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승은 아닌데. 아니지, 4번 아니다. 2순위가 점수이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어. 4번 죽기 전에는 안 끝난다 아직. 잭스를 집은 뒤에 귀인. 메아리는 떴지만 심장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 상방에서 핸드가 말린 게 여파가 지금 오는 거죠. 저 딸사? 멋진 승부였습니다. 초토화. 30분 만에 심장 찢으면 아직 우승이 가능하긴 한데 그건 좀 힘들겠죠.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정인 상황입니다. 아직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휴패 없이 30분 만에 심장 잡는 건 좀. 잭스 하는 뒤. 아, 뭐 계속 하셔도 됩니다.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재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절반을 못 왔는데 30분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하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롤이나 하러 갈까 선언. 잭스 사운드 틀 데가 없다.
중첨탑 BGM 켜놓자. 다음 대회 왓츠하러 갈까? 냉탕 다음 온탕으로 가게. 가지 캐리. 다음 대회 왓츠하러 가자 그러면은. 다음 대회 근데 며칠 날 하지? 토요일에 크리스마스라서 그냥 쉴것 같은데. 방송 프로그램 저거 OBS 쓰시면 편하실 텐데. 다른 거는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할지가 디펙트 여럿 부셨다. 3번부는 이제 승부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계속하셔도 되지만 일단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부가 결정났기 때문에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로그인하십시오. 해봤네. 올봤네. 마무리하자. 마지막으로 모두 디펙트야 사랑해 하며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디펙트야 사랑해. 여기 디펙트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승하신 나나사마님께서는 나중에 디스코드 DM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가셔가지고 2만 원 이하의 상당의 선물을 하나 알려주시면 그것을 코드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회 그러면 일요일에 할까? 일요일에 할까? 금요일에 할까? 일요일에 하자. 26일 일요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왓서 대회. 칼지 PTSD 극복 실패. 칼지 PTSD 극복 실패. 신청자 마감은 23일 목요일 오후 12시까지 참가 신청을 마감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우승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펙트의 사랑에 디펙트의 사랑에 디디디디. 참여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